햄버거를 그려보았어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맨 위에 빵부터 그릴 거예요. 위쪽이 볼록하게 그려주세요. 둥글게 연결해주세요. 위에 깨를 뿌려줄 거예요. 약간 둥근 모양으로 다섯 개 정도 깨 모양을 그려줘요. 상추, 그 다음 양파, 토마토, 치즈, 고기, 상추 순서대로 넣어볼게요. 상추를 많이 보이는 쪽, 덜 보이는 쪽 생각해서 넣어주세요. 이제 양파를 납작하게 반쪽 정도 넣고요. 양파의 선을 그려주세요. 토마토 역시 이쪽 한 반 정도가 보이게 그리고 역시 선을 그리고 토마토의 속에 동그란 무늬를 그려주세요. 이제 치즈를 그릴 건데요. 양쪽으로 뻗어나오게 그린 다음 여기가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요. 이제 패티를 두툼하게 그리고요. 마지막으로 상추를 한 번 더 올리고 밑에 빵을 그려놓으면 햄버거가 완성되었어요.